1999년 선배 안과의사의 제의로 시작된 의료선교. 캄보디아의 첫 의료선교 이후 평생을 의료선교하기에 마음먹은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백내장 의료선교를 시작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며 현재까지 80차례의 의료선교를 진행했습니다. 아, 한 번은 6, 7년 됐는데 필리핀 갔는데 어머니가 한 40대 후반, 40대 분의 여자분이었어요. 걸인이었어요. 남편은 이제 무의도식하는 분이셨고요. 그리고 엄마는 백내장이 심해서 아마도 선천적 백내장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. 근데 많이 심했습니다. 우리가 시력을 나눌 때 가장 좋은 시력을 1.0이라 한다면 0.1도 못 보는 시력이었어요. 손을 흔들어야만 대충 흔드는 것만 느낄 정도로 아주 눈이 나쁜, 양쪽 눈이 다 그러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다음날 제가 보니까 0.34가 나오는 거예요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전혀 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거의 맹인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런 시력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또 반대쪽도 또 수술하고 이제 그 다음날 양쪽 다 뜨고 보니까 시력이 0.56 정도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은 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. 걔도 선천적 백내장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이까지 다 이제 백내장 수술했던 기억이 납니다. 필리핀은 아떼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주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좋은 시력 가지고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 봤을 때 이런 백내장 수술이 백내장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살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한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